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그림은 잘 보십시오. 자, 저희는 아, 그렇군요, 그렇군요. 어, 4에 35 주옥 7성이 8,600만원. 67 주옥의 7성이 8,500만원짜리군요. 그럼 저희는 이제, 럭 9%짜리를 토드를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아이템, 일단은, 사야겠죠. 어, 딱 봐도 사고 싶게 만드는 추억을 찾아본다. 아, 5에 44 추억을 하나 구매해줍니다. 그럼 이걸 작을 들어가야 되겠죠? 주문의 흔적. 아, 왜 안 사죠? 어이씨, 저 2100원짜리 좋습니다. 이걸 사가지고. 일단은 70% 작을 해줍니다. 아, 이거는 이제 뭐 140제로 해도 되고 더 높게는 160제 앱솔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에픽쿠포로는 앱솔은 좀 별로일 것 같고. 자, 이렇게 7작을 해줍니다. 1400기가 들어가죠. 320만원인가? 350에다가 저희는 이제 장갑 이거를 토드를 할 겁니다. 이 원래 끼고 있는 장갑은 이렇게 토드를 해줍니다. 그럼 이렇게 되겠죠. 아, 그래서 이거 해서 얼마나 남나,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죠. 잘 보십시오. 130제, 120제 방어구, 글러브 2%, 1%, 럭 9%에 럭 12짜리가 700만원이죠. 120대니까 저희는 이걸 했다고 치고 하면은 첫 700만원, 1500 플러스 주문 값에서 2000만원에다가 700만원, 3000에다가 3000만원에 별 조금 달하고 그렇습니다. 이걸 해가지고 무기를 팔게 되면요, 얼마가 남는 것입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이것도 한 4천 남겠군요. 요렇게 4천만원 벌음 되겠습니다. 만드는데도 얼마 안 걸리고. 요렇게 장갑 토드를 맞춰보았습니다.